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와, 지금은 야심한 밤 새벽 1시 반, 밤에 잠도 안 오고, 뭔가 좀 요즘에 APM 플레이스가 또 핫한 공간이라고 하길래 한번 동대문에 나들이를 와봤습니다. 일단 APM 플레이스 가기 전에 좀 출출해갖고 뭐라도 좀 먹으러 가려고요. 또 동대문 하면 또 이렇게 간식거리 또 먹는 게 제격이지 않겠습니까? 동대문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동대문에서 유명한 그 감튀가 붙어진 핫도그, 그리고 요즘 핫한 소떡소떡. 저 소떡소떡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일단 오뎅 국물 하나 떠먹을게요. 식혀야 되니까. 여기 있다. 오뎅도 맛있겠다. 날이 추워갖고 이 상태로 먹으면 뜨거워요. 안 좀 식혀야 돼. 맛있어. 원래 금강상도 식후점이라고. 뜨거워. 그 이영자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떡과 이 소시지를 한 입에 먹어야 된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가실까요? 신호등이 켜졌네요. 제가 또 다른 도내 시장들은 많이 가봤는데 APM 플레이스는 빨리 가야 돼. 5초 남았어. 일단 건너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신호가 또 바뀌었어. 신호가 또 바뀌었어. 자, 여기입니다. 제가 다른 도매시장들은 많이 가봤는데 APM 플레이스는 처음이라서 좀 기대가 되네요. 많이 럭셔리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긴장되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벌써부터 이렇게 짐들을 많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와, 여기는 보통 좀 중국인 분들이 요즘 좀 많다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뭔가 외관도 깔끔하네요. 추워. 날이 너무 추워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약간 이제 SS 시즌 오면서 이렇게 봄 옷들이 나왔나봐요. 이렇게 여기 소매 부분도 너무 예쁘고, 이런 벨트 부분. 와, 예쁘다. 재질도 너무 좋다. 또 나 이 옆에 있는 것도 나 마음에 드는 게, 또 이번 년도 또 유행이 또 벨트백이 또 계속 유행한다고 하는데, 와, 이 벨트도 너무 귀엽네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얘는 이게 넥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요것만 이렇게 따로 구입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는 건가 봐요.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포인트가 되잖아요, 옷에. 이것만 딱 없었으면 뭔가 되게 너무 무난했을 것 같은데 요걸 딱 포인트를 줘갖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세트를 그냥 하고 딱 사고 싶다. 너무 예쁘다. 와, 바지도 예뻐. 대박, 핏이 완전 좋아. 갖고 싶어. 저것도 예뻐. 저것도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옷들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색깔 봐봐요, 색깔. 너무, 딱 지금 너무 잘 빠졌어. 옆에 색깔이. 또 이렇게 여기 벨트를 한번 이렇게 해갖고 또 라인도 한번 살려주네요. 너무 예쁘다. 요즘 옷들이 색깔이 예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모자가 이거 탈부착이 되나봐요. 털도 탈부착이 되고, 털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너무 예뻐요. 진짜 눈이 돌아간다, 진짜. 저 딱 이렇게 입으면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또 제가 흰색 옷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귀엽다. 되게 깔끔하고, 와, 이렇게 세트를 입으면 딱 예쁘겠다. 아까 본, 저거는 좀 다른 거구나. 자켓이랑 치마랑 세트인 것 같아요.
예쁘다. 이렇게 여기는 세트로 판매를 많이 하나 봐. 진짜 코디 하는 거 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세트로 구입해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와. 얼마인지 궁금하다. 혹시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 아, 세일이에요? 와, 몇 장 없는 제품이에요? 이제 끝날 제품. 아니면 살아나요. 아, 감사합니다. 예쁘다. 사고 싶다.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느낌이 설리랑 아이유? 설리랑 아이유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쁘다. 봄에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와, 컬러가 세 개가 있는데 세 컬러 다 예뻐요. 와, 이거 사고 싶다. 하늘색은 약간 특이해갖고 좋은 것 같고 이 하얀색은 베이직해갖고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하얀색을 좋아하니까 이 핑크색은 엄청 러블리한 것 같아서 이쁜데 아,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매 부분이 리본도 봐봐.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어. 이런 단추 이런 부분도 되게 디테일하다. 그리고 벨벳이야 또 여기는. 이 셋 중에서 어떤 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픽을 하시겠습니까? 흰색, 핑크색, 하늘색 다 예쁜 것 같아. 고민된다. 그 옆에 있는 바지 이것도 되게 예쁘다. 진짜 이 맨투맨도 디테일이 살아있어. 이것도 갖고 싶다. 요거랑 요 원피스 두 개 다 갖고 싶다. 요것도 갖고 싶고 귀여운 것 같아. 얘도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보석 박혀있어. 저 이렇게 약간 주렁주렁 달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블링블링 블링블링. 제가 또 이런 흰 색깔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베레모가 있는데 집에서 사라졌어요 하나가. 그래서 잘 쓰던 게 있는데 그래갖고 이거 아무래도 하나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화가모자 화가모자. 짠! 이렇게 오늘 쇼핑을 마쳤는데요. 저는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실은 어제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4시 반쯤 도착을 해서 너무 피곤해갖고 뻗고 다음날에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어제 APM 플레이스에서 산 옷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PM 플레이스에서 산 옷은 자 바로 이거 두 개인데요. 하나는 베레모를 구입을 했고 하나는 이렇게 원피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영롱한 자태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자. 엄청 반짝거리죠? 너무 예뻐요. 어제는 이제 거기서는 써보지는 못해갖고 이제 집에 와서 한번 처음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재질도 완전 좋은데요? 이게 울 같은 그런 재질인데 되게 뭔가 두꺼워요. 흐물흐물한 그런 재질이 아니야. 오. 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흰색 옷이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흰색 옷을 한번 입어봐야겠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보석이 앞으로 가게 써도 이쁠 것 같고 옆에만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앞에는 살짝 이렇게 써도 이쁜 것 같아요. 오! 앞에 보석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석이 있는 게 저는 좀 더 이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나요? 그러면 어제 산 원피스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저거 너무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입을 했는데요. 자, 원피스랑 이거는 나시인 것 같아요. 나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롱한 기장감의 나시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오,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되게 막 실크 같은 그런 재질인데 얇지도 않고 딱 적당히 두께 딱 적당하고 쭉쭉 늘어나고 소재가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오, 원피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앞피부 여기가 이렇게 뒤인 원피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뭔가 러플이 달린 그런 옷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목 부분에도 이렇게 러플이 막 달려있고 등 부분에도 이렇게 달려있고 소매 부분에도 달려있고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리본 같은 게 이렇게 막 달려있어요. 그리고 어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천이 한 겹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쁜 천이 또 하나를 더 덧댔어요. 그래갖고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원단입니다.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는 이렇게 벨벳으로 돼 있어요. 단추도 딱 천으로 덧돼 있어갖고 되게 고급져 보이네요. 제가 어제 APM 플레이스를 처음으로 방문
학원에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뭔가 개성 있고 퀄리티가 좋은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동대문 도매시장을 다녀갔는데 그 중에서 좀 디자인도 좀 예쁘고 좀 원단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그런 상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이제 뭐 다른 곳보다는 훨씬 가격은 있어요. 입점되어 있는 상점들이 다들 인테리어나 그런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백화점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쁜 옷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APM 플레이스를 처음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예쁘다! 예쁜 옷들 너무 많다! 그냥 딱 이랬어요. 보통 저는 이제 뭐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 이런 데 가도 이렇게 한참 이렇게 뭐 여기도 보고 저기 매장도 보고 하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쁘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들어가자마자 저 옷 이쁘다! 저것도 이쁘다! 저것도 이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원피스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짠! 여기에 뭔가 어울리는 귀걸이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 부분에 리본을 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짠! 오! 러블리해! 완전 러블리하죠? 대박!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안에는 나시를 이렇게 입었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망사로 시스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이렇게 러플들이 엄청 달려있고요.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러블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 색깔이 세 개가 있었어요. 소라색, 핑크색, 베이지색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베이지색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핑크색이 제일 예뻐 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옷에 입다 보면 베이지색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베이지색을 골라서 왔습니다. 치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뭔가 발레리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샤방샤방. 가끔씩 허리라인이 아래로 가 있는 거는 다리가 좀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원피스는 허리라인 이렇게 위로 가 있어서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오. 이렇게 또 이른 봄옷을 구입을 하니까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동대문 도매시장 APM 플레이스를 첫 방문해 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언니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